찬바람을 맞으며 출근을 재촉하는 직장인들.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시내 중심가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자 마스크는 어느새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. 요즘은 마스크가 꼭 필수입니다. 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. 혹시 노인들이 지하철에서 안 찍고 계시는 분 보면 저는 제 거 내주고 이라고 권장합니다.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. 버스에 타면 혹시나 전염이 될까 손잡이를 잡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. 손잡이 왜 그건 안 잡지 잘. 안 잡고 기왕이래. 이제 앉는 데만 딱 잡아. 예예. 예. 모든 게 조심하는 거 안 좋습니까? 점심시간을 앞두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인 달서구의 한 식당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진 직후 단체 손님들이 크게 줄면서 매출도 덩달아 반토막이 났습니다. 항상 손으로 손님을 접대하다 보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 씻는 건 거의 습관이 됐습니다. 상 하나 치우고 나면 거의 한 번 씻을 정도로. 왜냐하면 손님들 물수건이나 이렇게 코 이런 거 닦은 휴지 같은 거 이런 걸 놔두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치우고 나면 이제 손을 씻어야죠. 그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손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. 그게 필요한 거니까. 대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한 곳인 향촌문화관. 발열 증상이 있는 관광객들의 입장을 막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고 전시실 층층마다 손 세정제를 비치해뒀습니다. 직원들은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해설을 할 때도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. 특히 대만에서 온 관광객이 많아 오해를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. 대만 분들이 여기 거의 10팀 정도 평균 오세요. 오늘도 9시인데 벌써 3팀이 들어오셨거든요. 그리고 오후에 올 예정이라서 대만인들이 일단 중국인은 아니지만 많이 단체로 오시고 저한테 와서 막 물어보세요. 저 중국인 받아도 되나요? 하는데 저희가 대만인입니다. 중국인이 아닙니다라고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모습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걱정이 일상으로 번지면서 시민들의 생활 곳곳의 모습들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. TV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.